오우. 두둥. 왜 이렇게 안 열렸다. 열려! 왜안 열리지? 열려라! 어머, 시원이 형은? 야, 지금 나오고 계세요. 야, 야. 우리 이겸 매니저. 자, 저희는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시원이 형이 안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아, 일어났어요. 일어났어? 예, 네, 일어났어요. 대박. 아직 오늘 멤버들이 안 왔고, 저랑 시원이 형만 호텔에 있습니다. 아침을 먹고, 저는 준비했다가 12시부터 저녁까지 인도네시아에 있는 유명하다는 식당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디 가야 될지 사실 잘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아직 초보라 가지고 일단은 제일 유명하다는 곳만 한두 군데 정도 갔다 올게요. 아니, 선생님. 선생님. 빨리 오세요. 삼각대. 그거 왜 갖고 가? 삼각대 못 찍어? 찍어서 호출 크기 보내주려고. 아, 역시. 그래, 찍어야 돼요. 남겨야지, 다. 아, 밝았습니다. 그죠? 굿모닝. 아, 려하가 뭐 려카이야? 그죠, 우리 려카이. 지난번에 이 호텔 있었던 것 같아. 아니, 맞아, 오늘 맞아. 날씨가 조금 어둡네. 여기 좋다. 좀 느낌이 나지? 좋습니다. 지금 달릴 거지? 어? 오믈렛? It's mixed omelette mixable. With the extra cheese, yeah? Yes. Mix extra wow. cheese, certainly. Same. The same? Yes, same. 또? 너무 아침부터 발려야 돼. 아, 그래? 아니, 나 에그 베네딕트는 안 먹고, okay. 그냥 오믈렛만. He wants only one set, same으로. Okay. Okay. Same. Okay. Same. Same. 아, 좋다. 여기 안 덥네, 생각보다. 따뜻하네요. 그치? 따뜻해. 그냥 따뜻한 느낌. 아. 뷔페도 있기 때문에 안에도 한번 부시러 가겠습니다. 아, 연어 있네. 끄끄끄. 와우. 야야야. 와. 각종 치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 기현이 제일 큰 거. 맛있어 보여요. 제가 이렇게 담았어요. 어? 안 되잖아. 아, 둘 다 기현이 거야. 다시. 방에 있는 거 저 주셨잖아요. 그니까. 그래갖고. 근데 너 근데 주머니 왜? 없어? 다른 거? 하나는 시원해. 또 없어? 또 응. 없겠지? 또 주머니. 없죠. 어? 아니. 복사가 내 찍히고 왜? 그니까 거기에 꽂혀져 있는 게 너 방키였나 보다. 지금 상황이 뭐냐면 제 방에 이게 호텔에 가면 끼는 부분에 기현이 키가 꽂혀져 있어가지고 결국은 지금 기현이가 키를 두 개를 갖고 있었고 제 키는 지금 방 안에 있었던 거야. 스페어가 있어? 있죠. 와, 역시 다행이다. 이 여기에 꽂혀져 있던 게 네 거였네. 그래요? 근데 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니 아까 빼서 너한테 준게 그거. 그래요? 근데 그 방이 열렸어요? 어떻게 된 거지?
뭐야? 뭐 아무튼 예 일단 한 예, 갖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시원이 형 기다리겠다. 제가 그렇게 갖고 오려고 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아 여기 요거트가 있는데 이 유나우스터랑 먹으면 엄청 맛있거든요. 여기 있는 요거트랑 이거랑 같이 먹으려고 갖고 왔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먹었던 건데 요즘에 다시 또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아서. 아 형도 찍어줘? 아침은 이 정도로 먹어야 돼. 시원이 형의 아침. 와 근데 야, 근데 너만 없어. 가장 사실 많이 먹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자기만 커피만 마셔. 일단 네 개네요. 뭐? 완탕면 한번 가봐. 완탕면 와? 시켰는데 좋죠, 뭐가 있어? 나시고랭? 아까 이름 달랐는데? 나시고랭이고 이게 사토아양입니다. 이게 사토아? 사토아양. 사토아양? 네. 우리 점심 취소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점심도 먹어야 돼. 령과 함께하는 식... 뭐지? 맛깔난 여행. 아 맛깔난 여행. 일본부터 시작했거든. 일본에서 신동이 형이 맛깔난 여행을 시작했는데 우리 맨날 너무 많이 먹는 거야. 형이 형? 형이 형인데 뭐 일본은 좋아. 근데 요번에는 같이 다 다녔어. 저녁마다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어때? 괜찮아? 커피에 퐁당. 다 안 녹는데? 아 녹을지도 모르겠어. 녹을 거야. 이렇게 다 녹습니다. 먹을래요? 나 이미 지방 많이 먹어. 스리마카시. 오 예. 여기가 파타일라 광장이야. 파타일라. 오늘 주중인데도 사람이 좀 있다, 그지? 그러게요. 여기가 바타비아 카페. 아. 여기 위에서 이렇게 찍으면 이쁘겠다, 그지? 제가 자카르타에 왔습니다. 날씨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안 더운 것 같아요. 덥나요? 한국 한 7월 정도? 아, 저게 박물관이래. 도자기 박물관? 태연아. 네. 박물관 좋아해? 좋아. KFC다. 되게 아는 거 있으면 되게 반갑다니까. 네, 그래서 외국 나오면 스타벅스 그렇게 가. 아니, 왜 이렇게 그 안정감 있잖아요. 아, 그치? 그쵸. 뭐 다 있는데. 반갑죠. 스타벅스 있으면 굉장히 너무 반갑고 뭔가 들어가도 될래나? 아 입장권은 여기서 아마 하는 느낌이에요. 오픈이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 안 들어가도 되잖아. 그쵸? 와 안녕하세요. 빠빠빠. 안녕하세요. 야 너무 좋다. 저분들도 되게 우연찮게 오신 것 같은데. 되게 감사하네요. 최고야 한류스타. 자존감 빡 올라가네. 감사합니다. 썸네일 한번 가시죠. 어? 썸네일. 고타투아.
야. 짱이다. 여기를 다녀간 스타들이라고는 블로그에 써 있었는데 엄청 오래됐으니까. 여기는 술 마시러도 많이 오나 봐. 아, 여기 좀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너 뭐 마실래? 너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까? 네. 나도 거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는 것 같은데? 볼까요? 너무 이쁘다. 아,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희가 아침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목이 덕분에 여기서는 커피만 마시고 다음 장소에서 밥을 먹을 예정이에요. 예. 2층에서 본 광경은 더 멋지네요. 되게 맛있어? 네, 좋네요. 인도네시아도 커피로 유명해요. 아우, 맛있네요. 역시 커피는 스타벅스. 아니, 근데 거짓말 아니고 정말 여기 커피도 맛있네요. 바타비아. 바타비아. 바타비아가 옛날 인도네시아 여기 이름이었다고 하는데, 꽃다뚜아는 꽃다가 도시고 뚜아가 오래된 뭐 이런 뜻이란. 오래된 도시 공부 좀 했어요. 이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 박물관이에요. 역사 박물관, 도자기 박물관, 외양 박물관. 이건 파타일라 광장. 자전거도 탈 수 있다는데 탈래? 아까 그 핑크 자전거 저거 저거. 타실래요? 아니. 아, 저만 타는 건가요? 아, 너만 타. 망가두아를 가자. 뭐, 그러니까 이것저것 살 수 있는. 아, 좋죠. 아, 약간 동대문 느낌이네. 그냥 구경하고 그런 거. 아, 여기 밤에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야시장이 있어가지고. 망가두아 아마 야시장이 있고. 아, 근데 망가두아 지금 안 열었겠다. 야시장이. 저요? 목 좀 펴. 거북인 줄. 여기 한번 봐봐, 이렇게. 커피 한잔 마셔. 오, 썸네일. 기현아, 여기는 저녁에 오면 더 좋을 것 같지? 네. 마무리 해줬어. 부탁해요. 아, 좋네요, 좋네요. 그리고 해미터.